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아이오와대 그 당뇨병 연구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네. 방금 얘기하신 그 사과 껍질 속에 우루솔산 이 성분이 근육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방은 백색 지방이거든요. 하얀 지방. 이 하얀 지방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해 놓는 지방이고 갈색 지방은 체온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인데 이게 이제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색 지방이 늘어난다는 건 오히려 체중 조절에서 유리한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바로 사과 껍질 속에 있는 우루솔산이라는 성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사과 껍질에 더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네, 이 많은 분들이 과일은 껍질째 먹어야 좋다고는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껍질이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이 열매, 뿌리, 잎, 줄기들은요, 외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 뿌리만 해도 땅속에서 항상 박테리아와 싸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기기 위해서 이 뿌리에서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것이 항산화 물질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항하기 위해서 모든 열매의 껍질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사과 껍질에는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요. 우리 사과 껍질, 이게 지금 한 개의 사과 껍질입니다, 이게. 이한개 분량의 사과 껍질에는요, 이 양배추 한 통과 마음 먹는 그런 엄청난 양의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껍질아, 너 어디 갔다 왔니? 왜 쓰레기통에 숨어 있었니? 아니, 그럼 사과를 예? 먹을 때 우리가 보통 사과 껍질을 깎으면 맛이 덜해져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거든요. 그거 껍질째 계속 먹으면 근육량 늘어나지 그 않겠어요? 대신 이제 좀 말리면은 농축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과를 우리가 보통 이제 통째로 먹으라 그러면 요새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농약이 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약간 가볍게 문질러 씻고 그다음에 보통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둔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으면 대부분의 농약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껍질째 사과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옛날에는 사과 껍질만 이렇게 얇게 이렇게 끊이지 않고 잘 깎으면 씹잘 간다 그래서 사과 껍질 깎는 거에 굉장히 신경 썼었거든요. 잘 끊어졌죠? 잘 끊어졌대. 아니 뭐잘 깎았는데 그맛 속설이 맞진 않더라고요. 이제 아무튼 껍질 까는 게 신경 쓸게 아니라 껍질째 먹어야 된다. 확실하게 인식해야 될것 같아요. 방금은 껍질도 까고 남편도 까고 다 까셨네요. 박씨도 까고. 서재원 원장님. 네, 사과를 껍질째 먹으면 치매 확률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스웨덴의 이제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77세 이상의 노인 55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씹는 힘이 약해지면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이제 결과로 조사가 됐는데 실제 이제 씹지 않으면 아무래도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줄기 때문에 뇌세포의 그 영양 공급을 받을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치매 확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고요. 우리가 단단한 걸 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근육의 힘도 있어야 됩니다. 치아도 튼튼해야 되지만. 근데 아까 우루솔산이라는 게 근육의 소모를 줄여주는 그런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될수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죠. 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고 또그 영양 성분이 또 도움을 줄수 있어서 치매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쓰레기통에서 건진 가을보약.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있었습니다. 자, 송재철 원장님,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귀한 것들을 버린 걸까요? 땅을 치고 후회가 됩니다. 네, 우리가 껍질이나 꼭지 등 그동안 무심코 이게 버려왔던 것들에도 네. 생각보다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요즘 새롭게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한 여기 있는 것들뿐만이 아니고 귤껍질에도 과육에 비해서 비타민C가 4배, 무껍질에도 무속 안쪽보다 비타민C가 2.5배 많이 들어있고요. 심지어 이 양파 껍질에는요, 항산화 영양소인 플라보노이드가 알맹이보다 30배에서 40배까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이 부분들의 좋은 성분들이 특히 가을에는 더더욱 농축되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골라서 건강하게 챙겨 드신다면 아마 건강한 가을과 겨울을 나는 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예.
여러분, 우리 몸에도 월동 준비가 필요합니다. 겨울이 되면요, 우리 몸에 중요한 세 가지가 약해지는데요. 뼈, 또 혈액, 그리고 세포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걸 지켜주는 비결이 바로 가을 열매를 챙겨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송재철 원장님,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가 보통 월동 준비라고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하세요? 김장이요. 그렇죠. 우선 겨울에 먹을 김장을 담그고 또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일러 수리도 하고 그다음에 찬바람이 새는 곳은 없는지 우리가 중간중간 문풍기도 막고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우리의 몸은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 혈액. 이 세포 조직을 잘 만들어서 보충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손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각종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들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가을 열매를 챙겨 먹는 것입니다. 예. 서희승 교수님, 가을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그렇죠. 이 제철에 수확한 가을 열매를 저는 천연 약국이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천연 약국. 네, 왜냐하면 이 가을의 제철 열매들은요, 영양소들, 비타민, 미네랄, 뭐 색깔 영양소 또는 기타 많은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서 너무 신기하게 가을, 겨울에 특히 많이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환들의 예방과 치료에 딱딱 맞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성분들이 마치 그 치료제처럼 그렇게 알맞게 들어있다는 거죠. 서희승 교수님, 저는 가을이면요, 일단 기분이 좀 우울해져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가슴 한 구석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것 같고요. 자꾸 나도 모르게 강가를 어슬렁거리게 됩니다. 네? 이게 가을 타서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중년 이후에 그 가을에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강 문제 중에 하나가 계절성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입니까? 네. 아, 그래서 약간 그런 경향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철이 없는 게 아니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건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흔히들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이 겨울의 문턱인 늦가을이 되면요. 스산한 바람이 막 불면서 나무, 낙엽이 막 떨어지면서 그러면 무기력해지고 좀 우울하고 불안해지는 이른바 가을을 타는 남자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의학적으로 근거가 어떻게 있냐면 그 가을에 특별히 신체의 감정과 변화가 생기는 것을 의학적으로 계절성 기분 장애라는 그런 진단명을 저희가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울증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굉장히 잠이 안 오고 굉장히 입맛이 없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계절성 기분 장애는 아주 특징적으로 굉장히 식욕이 땡겨요. 특히 아주 단게 땡깁니다. 단 탄수화물이 땡기고 그다음에 막 잠이 너무 쏟아져 가지고요.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막 잠이 오고요. 피곤하고 팔다리가 무겁고 우울하고 쓸쓸한 건 똑같은데요. 약간의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절성 기분 장애가 가을에 생기는 이유는 여름보다 가을로 넘어가면서 일조량, 낮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던 그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줄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기분이 우울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울해지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서 굉장히 살이 찔 수도 있고 식욕이 땡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워낙 우울증의 발병률이 여자가 더 높기 때문에 여자분 중에 중년의 여성들도 가을을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자분들은 가을을 타면 타는데 되게 약하게 타고요. 남자분들은 아주 심하게 타죠. 그래서 우울증을 앓으면 남자분들이 우울하면 좀 심각하게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이 중년들에게 가을이 쓸쓸한 이유를 좀 알겠네요. 네, 그건 특히 저 중년들이 겪는 그런 몸의 변화일 것 같아요. 나이가 들으면요. 뭐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와요. 그냥 무릎이 시리고 감기 들고. 저는 그러니까 청춘 아닙니까? 알았어요. 많이 청춘하세요. 가을에 특히 조심해야 될 질병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중년의 그 시청자분들이 가장 가을철에 그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질병이 바로 혈관 질환이거든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혈관이 오그라들면서 생기는 혈관병은 늦여름에 시작해서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아주 심각해지죠.
혈관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이게 지구 두 바퀴를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아주 길이가 길거든요. 특별히 뇌혈관에 있는 혈관의 직경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외부 온도에 이 뇌동맥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가장 빠르게 그 교감신경이 반응을 하는 추운 날 새벽 이럴 때 급격히 혈관이 수축하면 바로 뇌출혈이 잘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 열매 중에 특히 그 꼭 드셔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견과류, 그 다음에 과일류인데요. 공통적으로 가을 열매에는 이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다량 포함돼 있어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빼주기 때문에 고혈압에 도움을 되고요. 이 견과류는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오메가6라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관에 껴있는 콜레스테롤을 말을 빗자루 쓸듯이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니까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서 결국은 가을철부터 주의하셔야 되는 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가을철 중년 여러분의 성인병으로부터 지켜주는 이런 가을 견과류가 그야말로 이 신이 선물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중년의 가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가을 열매. 과연 어떤 열매가 어떤 병을 막아주는 걸까요? 네, 우리가 가을이 되면서 보통 이렇게 손발이 잘 저리고요. 두통도 자주 오고 소화도 잘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 원인의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을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구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은행입니다. 은행입니다. 이 은행을 한의학에서는 백과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폐에 작용해서 가래를 가라앉히고 기침을 해소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호흡기 증상에 많이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을 없애주는 징코플라빈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각종 혈관계 질환 예방 및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또한 징코라이드라는 성분이 또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뇌 속에 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혈관 질환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서희승 교수님, 가을은행이 어느 정도로 좋은 겁니까? 네, 그 은행나무는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서양에서도 은행을 먹으면 은행나무처럼 오래 산다고 여겨왔는데 실제로 관련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보르도 대학 연구팀에서 은행을 복용했던 65세 이상의 3천 무려 5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더니 은행을 섭취하지 않은 노인에 비해서 사망할 위험이 한 24% 정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은행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이 혈관병을 청소해주고 혈행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심장병과 뇌졸중을 예방해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은행나무 좀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원료 물질을 식물에서 뽑아내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팔렸던 약재 식물 자체가 바로 이 은행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은행나무가 특이한 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나무는 유전자 검사를 해도 다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딱 한 종류만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은행나무는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오래 살기도 하지만 종 자체가 수명이 굉장히 길어요.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2억 5천만 년 전에 중생대가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쌓였던 약효들을 지금 저희들이 추출해서 먹고는 있는데 혈관 질환에 가장 특효가 있죠. 그래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관상동맥 질환에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은행이 좋다는 건 아는데 근데 은행하면서 똥 냄새가 나서 그리고 그걸 누가 밟고 오면은 그 친구는 정말 욕을 바가지로 먹거든요. 또 차에 태우면요. 네. 대단해요. 근데 이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건가요? 네, 이게 너무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냄새로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똥 냄새로? 네. 이 은행나무는요, 원래 병충해가 잘 없는 나무입니다. 은행에서 나는 이 악취가 이 살균 작용을 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은행인데 냄새만 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외피에 비오볼이라는 독성 점액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은행을 맨손으로 그냥 만지게 되면 옷이 오른 것처럼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잎에도 당연히 혈전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물질이 있고요. 은행 자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 한번 먹으면 몇 달 정도 먹어야지 좋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보통 은행에는 약간의 그 독성화물이 살짝 있기 때문에요. 열을 가하면 그게 많이 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하루 기준이 성인이 보통 한 5개에서 7개 이내로 드시긴 하고요. 아이들은 한 2, 3개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아까 약간 독성이 이렇게 익히면 없어진다고는 했는데 실제로 그 한 몇 년 전에 어떤 대학병원에서 이 케이스 레포트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58세 남성분이 혈압을 진단받으시고 이게 워낙 혈액순환에 고혈압이 좋으니까 가을철에 우두두 떨어지는 은행들을 막 줍기 시작하셨어요. 한 2,000개 정도 주셨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평소에 한 4-5개씩 볶아 드시다가 그 전날은 뭐 TV 보면서 아마도 추측컨대 한 그냥 밥 공기 하나 정도 그냥 한 200개를 한꺼번에 영화 한 편 보면서 다 드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그 정도 먹을 수 있어서 그 다음날 바로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실려 오셨어요. 전신 경련을 유발을 했던 건데요. 이제 무서운 것이 볶아 먹어도 이 뇌에 경련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은 열을 가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7알 정도에서 10알 이내로 드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보다 많으면 볶아 먹어도 독성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정말 네.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은행을 뭐 한 10몇 알씩 매일매일 이렇게 미운 남편한테 주면 이렇게 서서히 죽어간다고. 아, 진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지금. 추석이 다음 주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예요. 온 가족 친척이 모이는 추석이 다음 주인데 남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은행이 좋기도 한데 많이 매일매일 먹으면 정말 그게 서서히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있다. 근데 그 무서운 게 되게 구체적인 15알이래요.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참고로 저는 남편한테 10알 이상씩 준 적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보편적으로 6-7알이 맞는 거지만 또 사람 체질에 따라서 그 반응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실적으로 한 30알을 먹어봤거든요. 30몇 알 먹었을 거예요. 부인이 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뭐 아니.